한번 이렇게 만져봐봐, 이렇게. 아, 이거 완전 티 안 난다. 이렇게 만져도 티가 안 난다. 자, 하나, 둘, 셋! 저희가 이제 한 편이 돼서, 한 팀이 돼서, 패들보드를 아리켜 주시는 강사님하고, 수강생들, 저는 처음 봐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한번 가발을 벗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됐다. 아, 패드를 신경 쓰지 마봐. 오, 오, 빠질 뻔했다. 지혜, 너 쪽으로 내가 발을 넣어야 되겠다. 무슨 민폐야 이게.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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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진짜 죄송해요. 헤어스 유튜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브이로그 오늘 찍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뭐 그렇게 화면에 나오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해서 양해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주고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에 탁 넣죠. 옆체진이 돼야 돼요. 그쵸? 자, 앉을 때는 여기서 앞을, 그쵸? 사모님 혹시 인터뷰 좀 하려고. 사모님 아니에요. 여기 이쪽 아니야. 저쪽이 사모님이야. 저쪽이 사모님이. 저분이요? 네. 혹시 같이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네. 어디 앉아요? 여기 앉아주시면 돼요. 미연 언니 왔다. 미연 언니 같이 인사 좀 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 네? 제가 그 헤어 쪽 그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 제가 이 헤어 쪽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패들보드를 탈 때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뭐가 있을까? 요거를 하나 지금 그 개발을 해서. 제가 그래서 이 머리를 요번에 하게 된 건데. 아, 그래서 요 머리를. 머리 못 알아봤어요. 빠지게 되면 전신이 빠지기도 하고 막 하니까. 네. 머리가 이제 우리 머리 감고 제대로 안 말렸을 때처럼. 아. 지금 선생님 머리 이상 가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럼 제가 오늘 개발을 헤어스타일을 또 소개시켜드려도 그게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혹시 좀 뒤돌아보고 계신 이게 또 레시피 같은 게 있거든요. 뭐니까 나중에 또 알려드리긴 할 텐데. 1급 비밀이에요. 네, 제가 벗어야 돼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돌아보시고 계시면 헤어스타일을 해서 보여드리겠다. 네, 바로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제 지금. 아, 예, 근데 혹시 제 실패작이라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신 본인 머리로. 예, 제가 제 머리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혹시? 심표머리 아니에요? 네, 심표머리. 유행하는 네. 스타일. 투블럭 심표머리. 아, 투블럭 심표머리. 여기서 조금 변신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 우리 같이 오신 분도 한번 언니. 보고 계시면은. 여기 아, 저길 보면 안 되니까 지금. 예, 네. 아직 보지 마세요. 네. 특별한 비법에. 우리 사장님도 보지 마시고. 네, 자 그럼 제가 머리 레시피 좀 할게요. 잠시만요. 성미 쌤 보시면 안 돼요? 네. 자. 앞으로 이거 옆으로 넘긴 다음에, 잠시만요, 옆으로 넘긴 다음에, 하고 어떻게 되지?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자, 완성됐습니다. 자, 저, 올! 뭐야? 이 스타일이면은, 좋아요. 패들보드를 탈 때 가장 잘 어울려요. 진짜 감쪽 같죠? 사실은 헤어 유튜버는 아니고 가발 유튜버예요. 그래서 가발 쓰시는 분들 뭐 이런 거 좋은데? 지금 말이 없으시죠? 혹시 가발인 거 몰랐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저희는 이제 이렇게 깡을 더 모양을 잘 내셨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헤어 쪽이라고 하니까 저렇게 하네 이랬는데 전혀 상상을 안 했었는데. 왜냐면 저도 예전에 운동 그 골프를 배우러 갔을 때 상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가발을 쓰고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고 이제 다음 날부터 가려고 했는데 상담은 가발 쓴 모습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가기도 그렇고 해서 가발을 쓰고 이제 귀찮은데도 가발을 쓰고 가서 아침에 또 운동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또 자주 왔다 갔다 할 곳이라면은 그렇죠. 이런 거를 또 미리 말씀드리면은 뭐 가발 쓰고 싶을 때는 가발 쓰고. 그렇죠. 뭐 놀랄 일이 없죠. 왜냐면 지금 스타일은 반항을 하고 싶거나 이럴 때 하는 머리라고 보통 분들이 알기 때문에 저희는 시원했다, 좋다 이렇게 하는데 안 좋은 의식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재밌게 해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 직업상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벗은 모습하고 쓴 모습.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전 지금 벗은 게 좋아요. 아, 벗은 게요? 더 좀 남자같이 생겼고, 아까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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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거 보면 나 선생님이랑 다들 고생해주셔서 감사해요. Tan cerquita de mí y me hace falta porque la última